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졸업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많이 좀 소란스럽고 또 분주함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예배에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꿈꾸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고 또 어른들의 찬양이 있는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말씀도 드린 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안시집안의 종갓집 장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게 무엇이었었냐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1년에 10번 정도의 큰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제사 과정을 통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몸짓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자녀로 이렇게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제사 자리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저 어린 저부터 저희 할아버지까지 온 세대가 그 제사에 다 집중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소란스럽고 떠들지만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배워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잠깐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항상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이 작년 예배를 와봤어요.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타일, 자기 젊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작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안 돼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지만 약간의 소란함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습관과 또 그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커서도 믿음에 변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 지루하고 또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자녀들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졸업예배로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졸업을 하고 많은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 현장에 가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같이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깜짝 놀랐으니까 제가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학사모를 쓰게 된 처음에 시초가 어떤 일이 있었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학사모는 사실 그리스 시대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학교가 있어서 졸업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졸업식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귀족들인데, 그리고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 귀족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 졸업식을 참석한 사람들이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요. 화려한 그 보석들을 하고 목걸이를 하고 화려하게 그들이 차려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차림을 보니까 노동복 차림이에요.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네모난 흙판이 들려져 있어요. 일하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본 귀족들이 그렇게 참석한 졸업생을 모독합니다. 욕합니다. 나무랍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쪽에서 보고 있었던 교수님이 그 모든 참석했던 졸업장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아니 저 네모나 흙판을 들고 있는 저 아이는 이제 졸업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 흙판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 저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의 유래가 돼서 이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각모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 학생에게 들려져 있던 네모나 흙판이 시초가 돼서 이 사각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1284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성 베드로 대학에서 이 사각모와 가운과 이 학위를 드러내는 이 후드를 사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각모의 이 사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사각의 의미는 하나는 신학, 하나는 철학, 하나는 법학, 하나는 의학, 이 네 개의 그 과정에서 졸업을 마친 것을 의미하는 이 사각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은요, 제 목에 여러 가지 그 줄들이 매달려져 있죠. 사실 이거 제가 빌려 갖고 왔는데요. 이 줄과 이 후드와 이것을 이 메달이 걸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마만큼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이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했던 결과물이죠. 이것을 보면 4년 동안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졸업하는 그 졸업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에서 반드시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할 그 졸업식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후 AD 65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무려 7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멕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넉넉 잡아서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30대 중반 정도에 만났던 그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제 30년 넘게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썼습니다. 그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셀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역경들을 이겨내며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 해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7절 앞절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곳에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붓는 그러한 작업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의미하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군사적 용어로서 이제 군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수경을 하고 있다가 명령을 받고서 다음 주로 움직일 때 이 전에 있었던 수경지를 떠나는 것, 이것을 떠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했던 곳에 이제 다음 곳을 향해 떠날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군인이 다음 수경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했던 곳을 이제 떠나서 이제 다음 그 정박할 곳을 향해서 떠나는, 출발하는, 출발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졸업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졸업생들도 있지만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마침의 의미도 있죠. 그러나 졸업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졸업식이 마지막이 아니고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일생을 통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표현이 물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여러 부분들 속에서 아, 그건 쉬운 싸움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쭉 살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요. 세 번으로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타고 가던 배가 세 번이나 뒤집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못 먹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도록 치열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싸웠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30여 년을 하면서 그 싸움을 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선한 싸움을 그냥 마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치열하도록 30년 동안 열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싸움이 그냥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여 년을 복음을 위해 달려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을까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도 바울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이에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졸업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색 후드와 메달과 또 가지 각양의 그 색깔의 끈이 제 목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목에 걸려져 있는 끈 하나하나는 한 분야 한 분야에 어떤 그 목표를 성취했던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졸업식을 향해 달려온 흔적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졸업식장에서 그 노력의 보상을 받습니다. 학생은 졸업식에서 자기 자신의 지나온 학교 생활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졸업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12년에 그 삶을 열심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며 열심으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했던 이유는 졸업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졸업식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이 30여 년을 변함없이 목숨의 위협을 매를 맞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졸업식을 준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마음 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먼저 이건 간에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졸업식장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졸업식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상급의 면류관, 이것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에 자랑스럽게 입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졸업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인생의 졸업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졸업식을 향해 열심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